제가 3,500개의 소리 파일을 이렇게 모아서 선생님들께 공개했지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근데 이것도, 근데 2학기에 돌아가셔서 한 학교 선생님들끼리 야, 3,500개 넣어 줄 테니까 당신은 몇과 몇과 찾아서 다운받아. 내가 몇과 몇과 할게.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4,000개가 됐든 5,000개가 됐든 다운받아 두세요. 그러면 이걸 판매하는 건 문제가 되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저작권에 그렇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꼭 가지시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로우니까 다시 한뭐 어려워서가 아니라 과정에서 하나를 놓치면은 이게 까다로워지니까 다시 한번 여기 오른쪽에 검색창이 있지요? 여기서 세 번째가 저 오른쪽에다가 찾아서 그러면 빨간색 스피커를 클릭한다. 그러면 이와 같이 팝업 창이 트는 데서 알리발 있죠? 다시 들은 물론 슬라이버 네, 그렇죠? 슬라이버 원어민을 발음 그러면 저 오른쪽 클릭해서 다른 이름으로 대상 저장 그러면 선생님의 발음은 선생님이 발음을 해주시는 거는 애들에게 친숙함을 주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또 이와 같이 애들에게 영어 듣기를 위해서 원어민의 발음을 계속 들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죠. 자, 그러면 자, 복습합니다. 창이 너무 많이 열려서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갖다 붙여넣기만 하면 아, 지금 이게 왼쪽에 가야 되겠네요. 저희 학교 애들이 이제 지난 방학 숙제로 한 거, 이번 여름 방학 숙제로 한걸 보죠. 지금 선생님들께서 한 거를 조금 응용만 하시면 이와 같은 과제가 완성됩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한 겁니다. 이번 방학 숙제로. 이렇게.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그 그림 초반에 이제 그림에 들어가는 것만 하셨죠? 근데 저는 대한민국 영어 교사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학습 자료가 뭡니까? 빈칸 채우기 학습 자료죠? 네, 빈칸 채우기. 근데 빈칸 채우기라는데 이렇게 오디오 힌트, 소리 힌트가 들어간 이와 같은 빈칸 채우기를 수업 시간에 하실 수 있죠. 이거는 지금 8과니까 2학기 학습 자료입니다. 2학기의 학습 자료를 이렇게 하고 있죠. 교과서 본문을 놓고 그 자리 뒤에다가 소리 파일을 이와 같이 넣은 겁니다. 그러면 아까는 스피커가 회색이고 둥그랬는데 여기는 노란색이죠? 요거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버전이 낮아서 그런 거지.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2학기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죠. 필기할 거 필기하고 한글의 본문 뒤에다가 이렇게 저는 자, 그러면 선생님 잠깐 진도를 제가 새로 뛰어넘어서 11쪽 4번 한글로 본문 수업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선생님들도 한글을 이렇게 열어보실까요? 예, 한글로도, 이렇게 하면 멀티 수업이 한글로도 충분하거든요. 작년에 저 이렇게 했어요. 글씨 크기를 키웁니다. 글씨 크기는 34, 뭐이 정도면 됩니다. 그 글씨 크기 조절은 대한민국 선생님들 다 아십니다. 글씨 크기를 바꿉니다. 32로 할까요? 32. 선생님들 길 가다가
가로 표지판을 보실 때 그 글씨체가 뭐로 되어 있나요? 신명조체로 가로 표지, 교통 표지판 된 거 보셨어요? 다 고딕체죠? 맨 뒤에 학생들이 다 볼 수 있으면 고딕이 제일 좋거든요. 고딕체로 또 바꾸세요. 자, 그럼 다음 학기에 수업할 때 저는 철칙이 그렇습니다. 애들이 올려놓은 숙제는 특히 그 반에서는 그 반 애들 수업 자료를 가지고 수업한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엄청난 효과가 있거든요. 어떤 효과가 예상됩니까? 요즘 아이들 컨셉이 자존심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번 시간에 자기 걸로 수업을 했다고 할 때의 그 자존심.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쭉 이렇게 한번 해주면 이렇게 굉장한 자부심을 느껴요. 우선 이런 식으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저 자리에는 도우미 학생을 앉힙니다. 도우미 학생은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주로 앉힙니다. 그 학생들이 얘들아 오늘 기분이 좀 우울해서 수업하기 힘드네. 선생님 도와주렴 이렇게 하면요. 그 아이들이 수업 교실에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까요? 도움이 되겠습니까? 방해가 됐죠. 근데 그 아이가 그날 여기 앉혀놓으면 그날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날 가장 수업 분위기를 어지럽힐 아이를 거꾸로 도우미로 쓰는 거죠. 그러면은, 자, 1번,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뒷면에, 그, 아까 핸드아웃 나눠드린 뒷면을 제가 공란으로 한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럼 1번, 오케이, 더블 클릭. 그건 도우미 학생이 더블 클릭하죠? 오케이, conversation. 그러면 이제 옆에서, 자, 다음은, 빌 게이츠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회장인 빌 게이츠와, CNN 방송의 레리 킹 씨와의 conversation script, 대화의 스크립트네요. 여기 following is, 이 도치가 되었죠? 자, 그럼 도치가 되는 이유는 형용사인데 맨 앞에 왔을까요? 네, 그렇죠. 주어가 길 때는 영어에서 맨 뒤로 보내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네, 외치, extra position. 그래서 1학기 때 배운 바가 있죠? 그렇게 해서 문법 설명해 가면서. 계속 그리고 또 필기할 게 있으면 여기 앉습니다. 저는 교과교실이어서 화이트보드가 있지만 화이트보드 교과교실에 그나마 이 펜조차도 없습니다. 왜 펜조차도 없을까요? 여기다 필기를 하면 업그레이드해서 다음 시간에 쓸 수 있고 내년엔 더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는데 여기다 쓰면 지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양쪽에 두 개의 칠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칠판을 쓰지 제 교실에는 화이트보드를 쓰지 않습니다. 펜조차 없습니다.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당장에 업그레이드 되는데 여기다 쓰시겠습니까? 여기다 쓰시겠습니까? 여기다 필기하죠. 또 필기하고 이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ICT 활용 수업의 장점 자체를 그렇게 보고 있지만 제가 수업을 하면서 다른 수업 시간처럼 교재를 보고 있지 않죠. 저의 손이 자유롭습니다. 아이들과 끊임없이 아이 컨택트를 할 수 있죠. 선생님들 아이 컨택트 요즘 열심히 하세요. 아이 컨택트. 이게 어느 날 세월이 가다 보면 아이 컨택트가 다 굳어집니다. 그러죠? 그래서 S자를 그려가면서 때때로 이렇게 연습도 좀 하고 쭉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저는 이 수업의 제일 최고 장점을 여기에다 꼽습니다. 아, 잃어버렸던 아이들과의 아이 컨택트가 가능하다.